주소에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이렇게 콜론을 넣고 그런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을 넣어줄 수 있어요. ID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소에다가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이제 ID를 넣었잖아요. 넣고 그런 다음에 user.js에다가 console.log을 뭐라고 할 거예요. console.log this.props 를 console.log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들어와서 유저일즈 들어왔습니다. 컨택트 유저일즈 홈 유저일즈가 뭐 안 먹히고 있네요. 뭐 유저일즈 인덱스.js에서 render return 그렇죠. 좀 아이디를 이렇게 넣을 것이 아니라 그냥 유저일즈 그대로 둘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유저일즈 제대로 먹히고 있죠. 여기다 주소에다가 뒤에다가 1을 넣어볼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면 이런 뭔가가 console.log가 되고 있죠. 히스토리가 있고 히스토리 속에서 match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match라고 하는 부분에 보니까 params가 있고 params의 패스에 users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location에 보면은 location path name users1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 우리가 지금 주소창에 넣었던 데이터가 그대로 프로퍼티로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user2 맞죠? 이러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nested routing 또는 하나의 항목 내에 또 다른 항목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이 방금 봤던 것처럼 여기가 ID를 전달하는 겁니다. 넣고 ID를 넣고 여기 있는 이 ID를 전달해 줘야 돼요. 전달해 주는 것이 이 users 모듈에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컨솔로그 이 부분은 지워버리고 const param parameters params에다가 this.props에다가 match 좀 전에 봤던 match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params가 들어갈 것이고 그죠? 이 params가 전달되는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출력돼 볼까요? 출력하는 방식은 이렇게 놓고 얘를 올려놓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넣는 것보다는 뭔가 div를 하나 만들어서 넣는 게 낫겠죠? div 자동 완성이 안 되네요. div 넣고 h1 users 뿐만 아니라 p를 하나 더 넣는 거죠. p 해서 param.id를 넣겠습니다. param.id 이렇게 넣었죠.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좀 전에 봤던 디스프랍스의 매치 부분을 파람즈에 넣고 파람즈의 ID 부분을 넣는 거예요. 매치 부분이 여기 있었죠. 지금 또 안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users, contact, home, users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users가 found, not found가 떴습니다. users, 파람즈, 디스프람, 디스프랍스 좀 맞고 맞는데 뭐가 지금 빠졌나요? 하나 더 넣어주는 게 맞겠군요. users.js, index.js에서 users 부분 들어가는 부분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users는 users에서 걸릴 것이고 id가 있으면은 여기서 걸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users, contact, users 되고 id를 우리가 파라미터를 따로 넣어주는 거예요. 1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users 밑에 지금 1이 안 나타나고 있네요. users 밑에 id param.id p가 제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index.js에서 여기서 아마 exact를 빼먹은 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제대로 나타나고 있네요. 1 그죠? users 1 그리고 우리가 2를 넣게 되면은 이제 users 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방금 좀 헷갈렸잖아요. 헷갈렸는데 이게 좀 헷갈릴만합니다. 헷갈릴만합니다. 이 코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동작을 좀 시켜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만약 이게 없으면은 여기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users가 not found가 지금은 또 제대로 동작하고 있네. users 불러오고 users만 가져오는 거예요.
뉴저지에서 뉴저지에서 지금 여기서도 이걸까요? 뉴저지에다 번호를 주면은 1 그러면은 나파운드가 뜨죠. 그죠? 나파운드.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기서 걸린 겁니다. 요게 없으니까 이 건너뛰어서 여기서 걸린 거죠. 그죠? 여기서 걸리게 하려면은 요 아이디를 넣어줘야 되는 아이디를 처리하는 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상당히 헷갈리기 쉬운 구조예요. 리액트도 그렇고 앵귤러도 그렇고 이 라우팅 부분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유저즈 있는데 여기서 유저즈 파일을 열어놓고 이걸 한번 지우고도 동작시켜보고 얘랑 얘를 둘 다 지우고도 동작시켜보고 다음 index.js 파일에서 얘는 살려놓고 얘를 지우고 한번 동작도 시켜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것들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